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읍면동 사무소는 오늘 하루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과 외벽을 중심으로 5,271곳에 선거 벽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의 내용 가운데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나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벽보를 찍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